남덕현입니다. 한달 전만 해도 금리 인상 때문에 2023년 부동산 이제 박살 날 일만 남았다라는 게 어떤 대중분들의 대세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금리 인상 슬슬 끝나간다. 이제 부동산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특히 이제 정부 측에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어떤 완화 정책들이 나온 이후로는 이제 부동산 바닥 쳤다. 조금 있으면 반등한다.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면서 부동산 바닥론이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또 일부 전문가분들을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죠. 오늘 IMF 수석 부총재님이신 기타 고피나스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셔서 한국 부동산 하락 조정이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다. 지금은 뭐 조정이 될 거다. 나중에는 좋아질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공신력 있는 분들의 말씀도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데이터를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락했을 때 사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기다리시고, 이런 바닥 신호를 보시고 사셔도 됩니다. 제가 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다리면요, 기회가 반드시 온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 휘둘리지 말자. 시작할게요. 헬리오시티입니다. 둔촌 주공 옆에 있는 헬리오시티도 좀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요즘 이런 얘기가 나와요. 헬리오시티 가격 이렇게 막 24억까지 갔다가 막 17억, 18억대 이렇게 이제 바닥치고 있다. 거래량도 이렇게 터졌다. 보시는 것처럼 17억 5천 작년 11월에 찍고, 뭐 한때 15억 3천 1층이긴 하지만 뭐 16억 2층, 17억 고층이 17억 이렇게 갔다가 요즘 1월 말 분위기 봐라. 18억 17억 5천 간다.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렵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다시 또 상승한다. 뭐 이런 주장분들도 있고, 많은 우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도 진짜 다시 오르나? 지금이라도 막 빨리 사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조금씩은 이제 불안감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특히 이런 어떤 근거로 많이 드시는 게 거래량이 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작년 여름 이후로 이렇게 거래량이 1년 동안 너무나도 적었는데, 지금은 봐라, 거래량이 우리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에 그 폭등,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막 16억에서 막 24억 갈때 이때의 이 거래량만큼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냐. 이제 분명한 이게 바닥 신호다. 오히려 상승 반전 신호다.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매매 전세 월세를 모두 합친 지금 거래고, 이제 매매만 이렇게 보면 조금 뭐 거래량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폭등 때의 거래만큼 회복됐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죠. 거래량이 늘어난 건 맞아요. 거래량이 3개월 연속으로 꽤 많이 늘었고, 지금 가격을 한 17억 정도 가격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매매 거래를 봤을 때 이게 막이 폭등장 때만큼 급등해서 이제 그때를 회복했다라고 말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도곡렉슬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시냐면, 부동산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 바닥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급하게 반등할 거다. 뭐 금리 인하가 나오든 뭐 공급이 부족하든 뭐 심리가 살아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를 봤을 때 그랬던 적은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7, 80년대로 가면 좀 얘기가 다른데, 적어도 2000년대 이후로는 분명히 1년 내지 2년, 길게는 뭐 3년 정도까지 이 바닥 가격을 다지는 시기가 나왔던 적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코스피 주식시장도 하락장일 때 계속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5천 올랐다가 1억 떨어졌다가 2억 올랐다가 1억 5천 떨어졌다가 뭐 향이 좋으면 조금 더 오르고, 향이 안 좋고 저층이면 좀더 내리고, 이러면서 점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곡레슬, 강남구 대치동, 이 도곡역하고 이제 대치역 쪽에 있죠. 도곡레슬 아파트를 한 티역 앞에 있는 굉장히 우수한 아파트인데, 여기 가격을 보시면 요 그래프를 좀잘 봐주세요. 2006년도에 뭐한 12억 정도 하다가 2007년도에 한 12억에서 한 15억 8천 요 정도까지, 한창 15억까지 갔다가 이제 2008 금융위기를 맞고 한 다시 9억 정도, 9억 5천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쭉 상승을 해서 32억까지 매매가를 찍은 아파트예요.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16년의 그래프를 보세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유지됐다가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유지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렇게 급등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씩의 상승하라고 아파트 가격이 뭐 한 10 내지 15% 정도의 상승 하락은 하락장에서 당연히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한꺼풀 들어가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지금이 거의 저점 아닌가, 이렇게 가격이 막 30% 떨어졌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동산은요, 가격이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시기라는 게 있어요. 가격이 바닥을 다지면서 이 대중분들한테 이 정도면은 비싼 가격이 아닌데 하고서 이게 좀 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이게 투자자나 좀 이렇게 용기가 있는 투자자분들 말고 그냥 일반 대중분들 분들이 그냥 뭐 전세 사느니 내 집 사자 하는 그런 시기가 한 1, 2년 정도 최소 펼쳐지거든요. 특히나 서울 같은 대도시인 경우에. 보시면 요 2006년에서 2009년까지의 그래프를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올라갔다가 이 변동이 심하죠. 이 가격이 지금 막 11억에서 15억을 갔다가 14억이 됐다가 13억이 됐다가 다시 14억 2천 됐다가 11억 됐다가 뭐 13억 됐다가 막 9억 5천 찍고서 막 여기까지 여기는 되게 변화가 크잖아요. 그런데 2009년에서 10년 이때는 가격이 뭐 한 12억에서 13억 정도로 일정하게 거래가 많이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어떤 평형을 그리는 좀 가격이 이렇게 안정된 수준으로 거래가 많이 되죠. 그리고 가격이 다시 한 13억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다가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또 이제 내려가는. 그래서 13억 정도 됐다가 9억, 11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3억이 됐다가 그쵸? 다시 조금 급해졌다가 이 12년에서 14년 사이를 보시면 다시 10억 5천에서 한 11억 정도를 한 2년 정도를 꾸준히 10억 5천에서 11억 정도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1억 정도로 2년 정도 동안 거래가 꾸준히 된 지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동산은 이럴 때 사시라는 겁니다. 가격이 이럴 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이 막 4억 5억 3억씩 막 내가 산 가격에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시기에 사면은 뭐 1년 단타로 노리는 뭐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렇게 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너무 비싸지 않은 적절한 가격에 갈아타거나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렇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안정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에 거래가 막 많이 이 정도 가격에서 꾸준히 막 한두 달이 아니고 최소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어지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파트를 사시면 제가 이제 부동산 공부한 경험상으로는 비싼 가격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보통은 그냥 적절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사시는 가격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렇게 거래가 좀 안정화됐을 때 샀으면 한 13억 정도의 도곡 렉스를 사셨을 거고요. 최저점이던 12년에서 14년 사이에 2년 동안 한 10억 5천 정도, 한 2억 5천을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13억에 샀다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죠. 강남구 대치동 도곡동이라는 좋은 지역을 샀고 가격이 32억까지 갔으니까 2008년에 사서 2009년에 사서 뭐 내가 15년 버텼다 그러면은 뭐 2.5배 올랐으니까 20억 올랐는데 뭐가 문제, 뭐 싸게 산 거죠 그것도. 그리고 10억 5천에 샀으면 정말 싸게 저점을 잡은 거고 14년에 10억 5천에 사서 21년에 뭐 한 8년 만에 8년 만에 3배가 됐다. 이것도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안정화된 시기에 내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을 받고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내 집 마련을 좋은 지역에 하셨다면 이렇게 상승장 때 큰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내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안정적인 시기인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격이 저점이거나 혹은 적어도 비싸지는 않은 요 최고점에서 좀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진 그 정도 가격이냐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뭐 헬리오시티 좀 바닥 친거 아니냐? 뭐좀 최소 6개월은 지켜봐야 된다. 그거고요. 제가 신문 기사랑 IMF 부총재님 인터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사람 말고 IMF라는 이 국제 기관은 도대체 우리나라의 경제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있나? 찐 전문가분의 의견을 들어보자고요. IMF에서 우리나라만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예상보다 더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작년 10월 달에는 우리나라가 23년에 2% 정도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이 수치를 올해 1월 달에는 1.7%로 낮췄어요. 반면에 다른 나라 전 세계는 0.2% 올렸고요. 선진국도 0.1% 올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경제가 작년 말 예상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더안 좋을 것 같네 하고서 IMF가 낮춘 거예요. 경제가 더 예상보다도 더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분은 기타 고피나스라는 IMF 수석 부총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IMF의 넘버 2.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의 분이죠. 원래는 이분이 이제 하버드대학교 미국 경제학과 교수님 출신이고요. 여기 프로필을 간단히 보자면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러니까 조교수에서 부교수에서 교수까지 가신 분인데 그것도 미국의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대학교를 2010년도부터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지금 2020년까지면 20년 동안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로 계셨고 지금은 IMF 수석 부총재까지 올라가신 이 완전히 경제통이죠. 정말 전문가분.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대한민국만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낮췄습니까? 다른 나라는 좋아졌는데 여쭤보니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금리를 많이 높였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외부 수요, 수출 실적이 약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점점 잘안 되고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에는 역성장을 했다. 굉장히 안 좋았다. 이게 수출 실적의 악화를 의미하고 무역 수지가 나빠졌다.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이 잘안 돼. 안 좋아질 것 같아, 점점점.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낮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수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소비가 좀 점점 안 되고 올해 내내 그게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다른 요인은 부동산 시장의 약화입니다.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한민국 부동산이 떨어져서 큰일입니다. 이거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필요한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이게 일어나야지 대한민국 경제나 부동산 시장이 건강해지는 거다. 건전해지는 거다. 거품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그런 시각인 거예요. 떨어져서 큰일이다가 아니라.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관리를 하고 또 건전한 조정.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이 건전한 하락이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IMF 부총재님은. 건전한 하락이 일어나게 하는 차원에서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하락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부동산 회복의 신호가 보일 거다. 회복한다가 아니고 회복의 신호가 보일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잘 떨어져야 될 만큼 당연히 거품이 제거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바닥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다 떨어지고 나서 좀 부동산도 이제 바닥을 치고 경제도 다시 좋아지고 나면 그때 다시 뭐 부동산이나 경제 회복의 신호가 보일 겁니다. 어떤 그런 시기적으로 좀 예측하시기로는 아마도 2023년 하반기에 중국의 경제 회복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받아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다시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돼야 좀 경제가 다시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부동산도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뭐이 정도 느낌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 대한민국 바닥치고 막 이게 반등 간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높였겠죠, 이분이. 근데 이제 그렇게 저 반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 수치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전국의 미분양 수치예요. 아파트 미분양. 7년 만에 미분양 6만 가구 돌파. 요거 관련해서 우리 국토부 장관이신 원희룡 장관님께서 미분양 수치가 너무 위험 지수에 달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얼마 전에 하셨죠. 그래서 올해 10만 가구 돌파도 할수 있다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도 있어요. 그래서 2019년 3월에 미분양 주택 수가 16만 호가 정점이었다가 부동산 가격이 가장 낮았던 2012년, 13년 요 때가 한
6만 1000호, 7만 호, 6, 7만 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미분양이 점점 늘어서 6만 8000호.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지방의 미분양이 많고 또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본격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지만 미분양 수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준공 후 미분양도 시간의 문제지 따라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뭐 금리도 그렇고 분양 미분양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아니면 또 뭐 유동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공신력 있는 분들의 발언을 봐도 그렇고 지금 뭐 전세가율을 봐도 그렇고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좀 공신력 있는 지표는 지금 나온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바닥 이제 거의 저점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인정할 만한 지표도 현재로선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표들만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동산 스터디 카페나 일부 전문가분들의 어떤 그런 감에 의존한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아니 이분 수석 부총재님이시잖아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 말을 들어야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1917 1월 집값 이론. 지금 부동산 웬만한 서울시장은 한 2020년 정도 집값까지 내려왔어요. 아직은 내려갈 폭이 거품이 적어도 19년 1월 집값까지는 떨어져야 거품 가격이 아닌데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가격이 거품이 제거된 정도 가격 수준인지 적어도 고점 대비 40% 폭락은 나와야 되고 또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60%까지 최대 요 정도까지 저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요 가격 범위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처럼 안정적으로 바닥을 다질 때 그때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2018 1월 집값 이론, 2018년 1월에서 2020년 1월 집값이 적절하다. 내 집 마련으로 적절하다. 적어도 이 가격대에는 들어와야 된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결론은요, 2023년 상반기 무리한 투자는 절대 안 된다. 바닥 신호를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제가 2023년 상반기까지는 정말 신중하게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아미고 부총리님 얘기도 그렇고 좀 더 공신력 있는 분들의 말을 따라서 또 데이터를 따라서 기다려 보시죠. 웅달책방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님, 오늘 보여드린 IMF의 수석 부총재님, 기타 고피라스, 또 하버드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원희룡 장관님, 국토부 장관님, 그 다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어떤 그 2023년 경제 관련 회의들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들의 전문가분들은 한결같이 2023년 상반기 대한민국 부동산 어떻게 하면 너무 급하게 떨어지지 않고 연착륙을 잘 시켜서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계단식으로 떨어뜨려서 경제에 충격을 덜 줄까, 어떻게 하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게 할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연일 발언을 쏟아내고 계세요. 그런데 일부 부동산 카페에 뭐 어떤 투자자분들 그리고 일부 뭐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이제 바닥 찍었다, 막 오른다, 막 뭐 내가 막 돈 많이 벌었다,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데 저도 여러 데이터를 살펴보고 봤을 때 과거의 또 역사를 봤을 때 현재 쉽게 상승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뭐 물론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시장 상황을 보시고 내 집 마련 혹은 갈아타기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